가럽 DM 대학강입니다. 오늘은 영남알프스의 중심 그 속사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산인 코스는 신불산과 가는산의 중심 신간능선으로 올라 신불산 정상을 찍고 중앙능선으로 하산하는 코스입니다. 이번 산행 코스는 일반적인 산행 코스는 아니고 산행 경력이 많은 산행인들이 다녔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험하고 들머리 날머리를 찾기 어려운 코스이기도 하고요. 먼저 신간능선으로 오름짓을 합니다. 위 능선을 어떤 산행인은 빨치산 루트라고 이야기하네요. 소위 6.25 전쟁 시절 무장공비들이 넘나들었던 산길이라는 의감이죠. 물론 이 능선길로 공비들도 다녔겠지만 어디 이 능선만 다녔겠나마는요. 매우 위험하고 외진 곳이라 하여 빨치산 루트라고 불렀지 않았나 싶네요. 오늘은 영남알프스 신불산에 관련된 아픈 역사 이야기를 잠시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신불산은 아픔의 역사를 품고 있는 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임진왜란 때엔 호국의 산, 일제강점기엔 분노의 산, 한국전쟁 때는 저항의 산으로서 역사적으로는 민족의 어리석인 불면의 산이라 할 수 있죠. 더 오래된 역사로는 신라 말기 부패하고 타락한 귀족 중심의 불교를 타파하기 위해 도의국사가 창건한 성남사, 그리고 고려 후기 무신정권 횡포에 대항하는 농민 저항운동의 초전효심의 난, 이러한 역사의 강줄기는 임진왜란 당시 신불산을 중심으로 외군의 보급로를 차단한 반조성으로 이어집니다. 구함할 땐 일제 침략에 저항하는 의병활동 본거지로, 그리고 민족 최대의 아픔인 한국전쟁의 상처가 지금도 곳곳이 묻어있는 곳, 바로 여기가 신불산인 거죠. 빨치산 하면 지리산을 생각하겠지만 신불산만큼이나 맹렬하지는 않았으리라 생각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당시 신문기사 내용을 찾아보면 신불산을 중심으로 울산을 둘러싼 산악지역의 대대적인 관민합동작전인 빨치산 토벌작전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치열했던 토벌작전의 양측 많은 사상자를 낸 역사적 기록의 일부분입니다. 그 후 1954년 3월 빨치산은 완전히 토벌되었죠. 이렇듯 억새 장관 뒤에 숨은 아픈 저항의 역사를 신불산은 기억하고 있죠. 누군가 그랬습니다.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반복될 것이라고요. 아픈 역사를 기억하면 그 토대로 미래에는 희망을 반드시 찾을 수 있다고요. 너무 무거운 이야기를 했나요? 그래도 한 번쯤 생각하고 기억하면 다시금 아프고 힘들었던 저항의 역사는 다시 찾아오지 않겠죠? 중앙능선으로 하산합니다. 원래는 유달리 마가목 열매가 많이 열렸네요. 붉은 마가목 열매처럼 뜨거운 열정의 정신으로 하산길로 내렸습니다. 홍육포포 상단에 위치한 우아폭입니다. 제법 수량이 많이 되네요. 홍육폭포입니다. 역시나 기대했던 대로 시원한 물줄기가 내리칩니다. 아픔이 역사 때문인지 폭수가 괜시리 마음을 가라앉게 만듭니다. 호국의 산, 분노의 산, 저항의 산, 불면의 산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산행을 마무리합니다.